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욧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음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묵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수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인해 지쳐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에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꿈을 접어놓고 또 모든 희망이 꺾여버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 말씀입니다. 정말 큰 위로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면서 그래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자 다시 일어나자 하면서 의지를 불태우기도 하고 또 스스로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중요한 말씀에는 반응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스치듯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1장부터 오늘 60장까지 묵상해 왔는데 그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들의 죄악을 규탄하고 있고 곧 심판이 다가올 것을 예언해 왔습니다. 당장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59장의 말씀만 봐도 어떻습니까?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랐다. 정의와 공의는 우리에게서 멀리 있다. 우리가 빛을 발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둠뿐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인간이 어떻게 일어나서 스스로 빛을 발합니까? 우리는 결코 스스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그 이유, 우리가 빛을 발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인간은 빛이 아닌 어둠이고 일어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위에 임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은 이러한 인간의 상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두컴컴한 중에 있고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뿐이라는 것이지요. 왜 여전히 어둡고 절망뿐입니까? 5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발하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실체이고 어둠의 실체인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세상의 판을 치고 서로에 대하여서는 진실함 없는 판결이 우리의 현재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둠 가운데 이런 거짓과 탐욕이 판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서 빛을 발할 수 없는 자들을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자신의 빛으로 거룩의 옷을 입히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피로 씻기시고 당신의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히실 때에 우리는 다시 태어남,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 아닌 우리가 빛을 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힘입어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그 영광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임한 그 영광의 빛을 세상에 반영하는 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혹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오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한 어떠한 일이나 사건에 가로막혀서 우리가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기 위해 또한 그 일들을 멋지게 해결하고 그 일들에게서 승리하라고 그 말씀으로 보는 것이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말씀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고 그럴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그 빛을 세상에 반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되고 분연히 일어나 그의 영광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제 3절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반영하는 반사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내 빛으로 너의 광명으로 그들이 나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분명히 나의 빛이 아니고 나의 광명이 아니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지요. 저들에게 빛이 있다. 저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향해 나아오는 것이지요.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았을 때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다가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 빛을 보고 반사체가 발광하는 그 빛을 보고 나아오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의 빛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그 빛이 전달되고 나를 통해 그 빛으로 그들이 나아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영광의 빛이 조금 무겁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빛이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은 자로서 투명하게 그 빛을 비춰내야 합니다. 그 빛을 투명하게 반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의 본문은 그동안 힘들었던 너희들 이제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줄게, 너희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나는 별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라 라는 응원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인해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깨끗하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내자는 확인의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의 빛을,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실 그 비밀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59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 죄가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먼저 우리는 사로잡고 있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죄로부터 돌아서고 멀리 떠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투명하게 깨끗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반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의 입에서 또 후손과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온전히 반영하는 거룩한 옷을 입은, 또한 우리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말씀 속에 비추어 보며 또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고 나음 받고 회복되어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의 소망이 저기에 있다, 또한 정말로 세상의 빛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호와의 깨끗한 반영체, 반사체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며 주님, 우리가 정말로 그 영광스럽고 또한 하나님 그 강렬한 여호와의 빛을
주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피로 우리를 또한 깨끗하게 정결케 하사 우리가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여기에 있구나 그리스도의 빛이 여기에 있구나 하며 우리를 통해 세상의 소망을 품고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와 또한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의 세미한 음성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정화시켜 나가고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